ADHD 아이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자존감이 약하다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3학년까지 남자애가 그걸 할 것 없이 다 ADHD죠? 그쵸? 어. 왜? 장마철에 이렇게 무릉댕이 있어봐.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해? 3학년까지 직진한 거야. 근데 이 초등학교 4학년 때쯤 되면서 인간대인 전두엽이 생겼어요. 그러면 애들이 귀찮으니까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. 그런데 이 ADHD 애들은 전문가들은 약 2년 정도 더 되다고 봐요. 그러니까 여전히 3학년의 뇌를 갖고 있어. 그러니까 직진해. 그러니까 다들 애들이 어떻게 아, 저 새끼랑만 다니면 귀찮은 일이 자꾸 생겨. 규칙도 잘 안 지켜. 그러니까 걔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거기서 애들이 자존감의 상처를 입는 거예요. 그걸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, 그것들